안녕하세요. 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순천운영센터에서 근무 중인 김세은 대리입니다. 여러분 혹시 가족상담 지원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나요? 잘 모르시겠다고요? 그래서 오늘은 가족상담 지원 업무를 맡고 있는 이소영 대리님을 모시고 가족상담에 대해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저는 서울 강원지역본부 송파운영센터에서 가족상담 지원 업무를 하고 있는 이소영 대리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리님, 대리님께서 맡고 있는 가족상담 지원은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가족상담 지원, 이름만 들어서는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가족상담 지원 업무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를 가정에서 돌보고 계시는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가족들에게 돌봄 스트레스와 부담을 줄이고 가족의 삶을 개선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네, 그런데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왜 가족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는 건가요? 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대리님, 간병살인이라는 용어 들어보셨죠? 네. 최근 몇 년 사이에 가족의 부양 부담이 증가하면서 간병 살인이나 동반 자살 등의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공단에서 장기요양 수급자 가족의 수발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어르신과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럼 이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된 거죠? 네, 2016년부터 3년간 시범 사업을 거쳐 2019년부터 본 사업이 시작되었는데요. 일부 지역에서만 진행되던 사업을 23년 하반기부터는 전체 227개 운영센터로 확대해서 추진하게 되어 더 많은 가족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아, 그렇군요. 앞서 대리님께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하셨는데요. 서비스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가족상담 지원은 노인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를 가정에서 돌보는 과정에서 가족이 느끼는 부양 부담과 우울감을 조금이라도 덜는 것이 목적이에요. 저희 공단 직원이 자택으로 직접 방문해서 돌봄에 대한 정보도 제공해드리고 지역사회에 필요한 자원도 연계해주는 서비스입니다. 대리님 말씀만으로도 좋은 취지가 느껴지는데요. 그럼 장기요양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이면 누구나 이용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또 특별한 자격 조건이 있나요? 특별한 자격 조건은 없어요. 장기요양 인정자 중에서 제가, 즉 집에 거주하고 있는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이면 누구나 신청 대상이 됩니다. 다만 저희 공단에서 실시하는 선정조사라는 절차를 통해 부양 부담과 우울감의 점수가 일정 수준 이상이 되는 가족만이 대상자로 선정이 됩니다. 그럼 가족상담 지원을 신청하고 싶을 땐 어떻게 신청하나요? 네, 신청은 본인 주소지 관할의 공단의 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로 직접 내방하시거나 유선으로 신청하시면 되고요. 전화번호를 잘 모르겠다 하는 경우에는 1577-1000번으로 문의하셔도 됩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방법 외에는 또 다른 방법은 없나요? 아닙니다. 본인 신청 이외에 장기요양 수급자가 서비스 이용 중인 장기요양 기관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네, 그럼 신청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네, 신청서가 접수되면 저희 공단에서 선정조사를 위해 유선 연락을 합니다. 이후 최종 선정되시면 저희 공단 담당 직원이 가정으로 직접 방문하여 대상자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공해 드립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대상자에게 맞는 프로그램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렇게 프로그램이 다양한가 봐요. 네, 총 9개의 전문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공단에서 자체 개발한 돌봄 여정 나침반이라는 가이드북을 제공하고 가이드북 내용에 있는 전문 프로그램을 통해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어요. 우울감으로 힘든 가족을 위한 정서적 지지뿐만 아니라 돌봄에 필요한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정보를 드리고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거나 스스로 건강관리할 수 있는 방법도 제공해드리고 있어요. 또
거주지 인근에 활용 가능한 지역 자원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도 해주고 있습니다. 와, 상당히 전문적인 방법으로 가족 상담 지원을 하고 있네요. 그럼 상담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이 따로 있나요?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현재 전국에 있는 227개 장기요양 운영센터에서 가족 상담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역 제한도 없이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가족 상담 지원을 이용할 때 드는 비용은 비싸진 않나요? 아니요. 가족 상담 지원은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아요. 무료입니다. 다만 가족 상담 지원 종료 후 지역사회 자원으로 연계 시 해당 기관에서는 일정 금액의 비용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와, 비용이 들지 않는다고 하니 정말 대단한데요. 그럼 이런 전문 프로그램을 한 번에 다 받는 건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가족 상담 지원은 정해진 횟수가 없어서 대상자마다 상담 횟수가 달라요. 최소 3회부터 최대 6회까지 상담 지원을 하도록 권고는 하고 있지만 대상자의 상황이나 가정사에 따라서는 3회 미만이나 6회 이상 제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가족 상담 지원을 다 받고 나면 다시는 이용하지 못하나요? 그렇진 않습니다. 가족 상담 지원을 받은 그 해에는 받을 수 없지만 그 다음 해에는 재신청을 통해 다시 대상자로 선정되면 동일한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대리님 덕분에 오늘 가족 상담 지원이 어떤 업무인지 잘 알 수 있게 되었어요. 장기요양 수급자를 수발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가족들에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되는 제도인 것 같아 같은 공단 직원으로서 뿌듯하고 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감사하죠. 이렇게 제가 하고 있는 업무를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장기요양 수급자가 가족과 함께 가정에서 오래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가족 상담 지원이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돌봄에 어려움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가족의 사랑을 충전해드리는 가족 상담 지원,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안녕!